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요즘 뭐 특별하게 주목할 수 있는 섹터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뭐 특이하게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전력망 확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이쪽으로 지금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발 전력망 기업들, 미국의 이제 전력망 기업들, 그다음 미국은 이제 그 전력회사들이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전력을 설비를 더 증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노후설비 교체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지 기타 이제 전기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보면 미국발 수주가 계속 증가 중인데, 일전에 아마 4월 달에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미국발 수주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뭐 LS,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좀 작은 종목으로는 일진 전기, 뭐 재룡 전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심 가는 종목은 재룡전기라는 회사인데, 일단 2분기에 미국발 수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중이고, 주 내용을 보면 변압기 관련해서 지금 수주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두세 달 사이에 거의 1년 작년의 매출의 대부분을 지금 수주한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당장 2분기 실적은 잘 나오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라든지 기존의 상반기 실적들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6,800원 부근, 목표가는 8,3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서 재룡 전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